안녕하세요.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미호도 미호도의 최윤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날인데요. 설날이 그러면 아무래도 옛 추억이 많이 생각이 나고 어렸을 때 많이 꿈을 꿨던 그런 일들이 많은데요. 이번 설날은 가족과 함께 좋은 덕담 나누면서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설날만큼은 전국을 뿔뿔이 흩어졌던 그런 가족분들 다 모여서 좋은 덕담, 또 2014년도 여러분들께서 이번 꿈은 어떤 꿈을 꿀까, 이번에는 원했던 일은 어떤 걸 소망을 하는 일일까, 가족들끼리 같이 모여서 좋은 덕담 나누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설날만큼은 좀 편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들한테 충분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멋진 설날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려한 인생의 동부입니다. 우리의 큰 명절 설날이 찾아왔는데요. 모처럼 이렇게 모이셨으니까 가족분들하고 즐거운 시간도 많이 만드시고요. 맛있는 음식도 많이 많이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숨어오는 바람소리의 주인공 이정옥입니다. 즐거운 우리의 명절 설날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그동안 소홀했던 친구들도 챙기고 당연하다 여기던 가족들에게도 소리내어 사랑을 표현하는 화목한 설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십니까. 송대관입니다. 민족 대명절 즐거운 설날입니다. 맛있는 떡국도 드시고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살 먹는 것도 잊지 마세요. 어? 안 싫은데? 올 설날에는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한 해를 맞으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